중국이 어제부터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통계를 내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식 무증상은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폐렴 정도로 심각해져야 확진 판정을 해줍니다. 독감 수준으로 아파도 무증상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염자가 만 명이라고 하면 무증상이 9천 명 이상일 때가 많습니다. 무증상 통계를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제 감염자 추적을 안 하겠다는 걸로 봐도 되겠고요. 또 내년부터는 확진자 통계도 안 내놓을 거란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를 캡처한 건데요. 여기 설명처럼 사람들이 검사를 잘안 받기도 하고요. 또 검사를 받아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결과를 아예 안 주니까 통계가 무의미한 측면이 큽니다. 내년 초에는 해외 입국자 격리가 없어진다는 소문도 파다한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오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여러모로 바쁜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달 넘게 코로나가 다른 이슈들을 덮어버린 상황입니다. 11월 초부터 완화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오히려 통제를 강화해서 혼란이 커졌고요. 그래도 중앙에서 계속 푼다고 하니 통제는 진짜로 줄고 있는데, 감염자는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몇달 안에 중국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베이징다운은 중국 경제와 주식을 주로 다루는 코너니까 오늘은 중국 경제의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국채 발행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월요일 12일에 7,500억 위안 규모의 3년 만기 특별국채를 발행했습니다. 7,500억 위안은 140조 원 정도 되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기관들이 그 국채를 살 거고요. 정부에는 그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이걸 인프라 투자라든가 다른 여러 용도로 쓸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특별국채를 발행 당일에 다시 다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정부로 보냈다는 얘기죠. 특별국채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 국채는 국가 예산에 들어가니까 국가 부채로 잡히는데, 특별국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국채라서 예산에도 안 들어가고 국가 부채로도 안 잡힙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중국 회계가 그렇다니 어쩌겠습니까?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1998년 IMF 아시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 구조조정 용도가 처음이었고요. 2007년에는 중국 투자공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했습니다. 이두 번은 금융 관련이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항전 특별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도 특별국채를 2조 위안 이상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중국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발행하긴 했지만 규모가 7,500억 위안이니까 시장 기대보다는 작습니다. 또 일각에선 2007년 발행했던 1조 5,500억 위안 중에서 15년짜리 7,500억 위안 만기가 돌아와서 그걸 롤오버하려고 이번에 발행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중국 지도부는 경기 보양보다는 여전히 부채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중국의 각 부문별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인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거시 레버리지라고도 합니다.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분기 말에 역대 최고인 273.1%를 기록했는데, 3분기 말에 273.9%로 더 올라갔습니다. 또 정부 부채 비율도 49.5%에서 49.7%로 상승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은 29.4%에서 29.1%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V의 채무가 지방정부 채무가 아니라 일반기업 채무로 잡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161.3%에서 161.8%로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면, 물론 두 나라를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비교하긴 어렵지만요. 한국은 정부 부채 비율이 47% 정도니까 중국과 비슷하고요. 기업 부채 비율은 117%니까 중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LGFV의 부채가 그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인민은행의 유동성 조절을 보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는 별로 강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한 건데요. 인민은행은 기본적으로 7일 만기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시중은행한테 사서 유동성을 푸는 공개시장 운영을 합니다. RP를 사는 게 아니라 파는 거라서 역 RP 또는 역 레포라고도 하죠. 오늘 100억 위안어치를 팔고 또 일주일 전에 팔았던 50억 위안어치 만기가 돌아와서 사면 100배기 50해서 50억 위안을 순공급하는 구조입니다. 10월 셋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9주 동안 주간 공급을 보면 한 주는 풀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걷어들였다는 걸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주 동안 순공급은 마이너스 200억 위안이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대출도 5천억 위안 만기가 돌아왔는데, 신규 대출은 6,500억 위안 해서 1,500억 위안을 순공급했습니다. 이걸 더하면 아까와 같은 기준으로 9주를 보면 1,300억 위안 순공급이고요. 또 이번 달 들어서만 보면 마이너스 1,600억 위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MLF 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겁니다.
이건 12월 기준금리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겁니다. 미국은 계속 올리겠다는데 중국은 동결 유지죠. 중국은 기준금리도 특이한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부분 공개시장 운영 수단인 7일물 RP금리가 기준금리인데요. 중국은 시중은행들의 최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인 대출우대금리, 론 프라임 레이트, 줄여서 LPR을 기준금리로 씁니다. 1년 만기 LPR은 일반 대출에 5년 만기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쓰고요. 중국의 LPR을 쓰는 이유는 RP금리와 시장금리 연동이 잘 안 되기 때문도 있고요. 또 RP금리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도 0.25%포인트씩 조정을 하는데 LPR은 0.05%포인트까지 미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매월 15일 전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1년 만기 MLF 금리를 결정하고요. 이어서 20일쯤에 LPR을 내놓습니다. 5년 만기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넓은데 1년 만기 LPR은 거의 MLF 금리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12월 기준금리는 결국 1년 만기 LPR은 동결일 것이고요. 5년 만기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서 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조금이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굴착기, 뭐 내지는 굴삭기 판매인데요. 중국 건설기계협회에 등록된 26개 굴착기 업체 11월 내수 판매량이 14,398대였는데요. 작년 11월보다 2.7% 늘어났습니다. 굴착기 내수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작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선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는 14만 5,700대, 43.7%나 감소했습니다. 굴착기는 전형적인 선행지표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로 성장해온 나라다 보니 굴삭기 판매가 의미가 상당합니다. 굴착기 판매량 증감률은 아래에 있는 중국 신규주택 판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굴착기는 3, 4월에, 주택은 4, 5월에 최악이었죠. 주택 판매 감소폭이 줄어드는 건 작년 하반기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걸 반영하는 거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당장 나아졌다기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고요. 그래도 굴착기 판매량이 플러스로 돌아선 건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중국 부동산이 좀 나아진다. 그리고 전체 경기도 조금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5% 이상이냐 아니냐로 갈린다고 했었는데요. 5% 이상이라는 의견은 대체로 제로 코로나만 풀면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죽은 건 규제 때문이었죠. 대표적으로 신규 대출을 안 해주니까 만기가 온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못해서 헝다 같은 대형 업체들이 대거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만 푼 게 아니라 최근에 세 번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은행 쪽에선 대출 규제를 풀었고요. 또 증권 쪽에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증자와 주식 매각을 허용했습니다. 사실 규제의 효과는 대출 제한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워낙 보수적이라 그런지 은행 대출은 국유기업이나 대형 우량기업에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자는 약간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 비율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될 거고요. 중국은 2010년부터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 매각을 금지해왔습니다. 부동산 기업들이 시중 자금을 다 흡수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었고요. 이번에 무려 12년 만에 이런 규제를 푼 겁니다. 11월 말에 규제 완화 방침이 나왔고요. 그 이후 20개 가까운 상장사가 증자 내지는 최대 주주의 주식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국유기업은 그중에 6개였고요. 나머지가 민간기업이니까 규제 완화 혜택이 민간에도 가고 있다는 의미겠죠. 보시는 건 민간 최대인 컨트리가든, 비구이위안, 그리고 국유 최대인 완커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기간은 5년이고요. 규제 본격화 전인 2021년 초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반토막 아래인데요. 그래도 10월 말 저점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컨트리가든 주식은 없고요. 그래도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로 살아나면 가장 먼저 살아날 종목의 하나로 컨트리가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의 시간은 아닐 걸로 보이긴 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이제 화세를 살짝 돌려서 최근 나온 미중 반도체 전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종합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자체는 일정 수준 이상 제품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고요. 반도체 장비에서는 14나노미터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상급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장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둘 다 미국 정부 허가가 있어야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10대 장비 업체 중에 미국이 3곳, 일본이 4곳, 네덜란드가 2곳이고 한국이 하나입니다. 한국의 SMS는 뭐 삼성전자 계열사라서 외부 매출도 거의 없고요. 10대 장비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80% 이상인데 이들이 중국에 수출을 안 한다고 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은 더 공지에 몰릴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싫어하죠. 네덜란드 ASML의 피터 베닝크 CEO는 미국의 압박으로 2019년부터 이미 최첨단 장비 수출을 못하고 있고 그동안 미국 기업들만 중국에서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규제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미국의 수출 통제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향후 5년에 걸쳐서 1조 위안 이상 규모로 자국 반도체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해외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더 관심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당분간은 부진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중국 주식이 반등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관심을 살짝 남겨두시고 반등할 기회를 잘 찾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